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또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.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말살을 하고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듭니다.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뭐 원로 정치인은 20년을 간다 50년을 간다 하면서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?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.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.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?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.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. 제가 바보입니까?